날씨는 잠깐만요. 원래 날씨는 쓰다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고 앉아서 계속 먹고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운동을 해가지고 멋진 이성을 사귀어보자라는 다이어트 룩입니다. 목소리도 약간 살찐 목소리를 내네요. 예, 원래는 굉장히 얇았는데 목에 살이 쪄서 이렇게 됐어요. 성수에 살쪘어. 네, 네. 저는 이제 시험을 보자마자 성적을 예상하고 네. 벌써 재수를 준비하는. 아, 재수 벌써 준비? 이런 거 갖고 다니는 애들이 이걸 어떤 용도로 갖고 다니는지 한번. 이렇게 공부 못하는 애들 이런 거 잘해요. 못하는 애들 이런 거 잘해요. 계속해서 나래형 갑니다. 저는 지금 운전면허 따야 되거든요. 지금 핸들 잡은 거는 거의 대형 면허 쪽이. 1조. 중장비다, 중장비. 이거 중장비야. 트레라, 트레라 같은 거 아니야? 트레라 쪽이네, 트레라. 자, 옆에는 뭐 한약인가요, 뭐예요? 저는 한약인가요, 뭐예요? 저는 이제 수능. 한약이에요? 10만이 한약제예요? 중요한 건 다 망했어. 10만이 다 망했어. 제가 수능 끝나고 흉수술 한다. 오케이. 약입니다, 예. 약이에요. 저희는 포기할게요. 이 뒤에 어떻게 살이라고 그냥 묻어가요. 이 둘은 네. 진짜로 딱 보면은 너무 모범생이 네. 대학 들어가면서 날라리랑 사귀는 거야. 염색하고 선생님한테 안 걸리려고 귀 뒤로 염색한 거야. 맞아, 맞아. 이렇게. 보여. 보이잖아. 안 걸리잖아. 아, 싹 빼면. 자, 수능이 끝나고 나서 오늘 마음 편히. 그쪽은 뭐예요, 근데? 저는 이제 진학 상담 선생님. 너는 거기보다 좀 낮춰. 그 대학은 힘들어. 내가 많이 듣던 얘긴데. 낮춰. 넉살 낮춰. 낮춰.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놀토를 시작한데 여러분 너무 섭섭합니다. 왜요? 아니, 우리 멤버 한 명이 안 왔는데 지금. 맞다. 아직도 지금 일정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한혜 씨가 안 하는데도 한 명도 안 챙겨서. 아, 한혜가 없구나. 자, 지난번에요. 우리 기억하시죠? 세윤의 꿈일까? 그렇지. 그리고 한혜 믿을까가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꿈일까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야, 믿을까. 나 찝찝해. 찝찝한 형 들어봐. 저 꿈일까. 믿을까 해요. 가라. 면발 받아요? 받습니다. 한혜야, 기대할게. 방금 중국에서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한비용 입차! 잘 어울려! 인간가 어디까지? 아니, 이쁘잖아. 야, 면도로 어디까지 한 거야? 약간 마음에 들어요, 지금 하는 거. 야, 너 머리 그렇게 바꿔. 두상 진짜 예쁘다. 두상이 왜 이렇게 예뻐? 그래, 하나도 안 웃기고 그냥 잘 어울리잖아. 너무 노말해. 아. 그리고 약간 수염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아, 이 정도. 오케이. 뭐, 이 정도. 화가 많이 났네. 잘 어울리네. 야, 잘 어울리네. 이목구 엄청 작아.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상할 정도네. 네. 너무 자연스러워. 아니, 원래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야? 안 웃겼어. 재미없음. 너무 잘 어울려서 노잼. 노잼. 한해 아쉬울 터. 오늘 저희와 함께할 놀토의 가족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요, 집들이 오신 분들이에요. 놀토의 구경꾼들 입장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봉지로. 한 테이블에 풍글 놀토 한복 한 분이요? 동료 한 분 그래가지고 손들고 야야 누구야? 게스트가 두 번 연속 오셔서 세 번째 명함을 이 동생 It feels 잘못된 우연 환타 세 사람한테 물어봤어 KCM 나 보게 찾아서 잘했잖아 지가 하고 싶은 거 한다고 이제는 자, 두 분이 오늘 이제 함께 하시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나오라고? 아, 전부터 계속. 아니, 불러놓고 그게 무슨 질문이에요? 아니,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예. 프로그램 섭외 요청에 제가 응하긴 했는데 예, 예. 이거 뭐 전화 인터뷰도 안 하는 건 처음이에요. 아 전화 인터뷰 안 했어요? 그냥 나왔어요. 전화 인터뷰는 하셔야죠 그래도. 예, 그저께 나왔어 이틀 전에. 이틀 전이요? 어 아니, 감독님이 너 내일 모레 뭐 하냐? 뭐 안 하는데요? 아 섭외를 그렇게 나와라 했다고? 나와라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술 먹자 그러는 줄 알았어요. 프로그램 섭외인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전화 인터뷰 못한 거 좀 죄송해서 네. 지금 이제 근황 토크로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분 뭐 좀 무슨 일 있었어요? 일 없어서 나왔다니까. 놀토 나오시는 셀럽분들을 보면 셀럽. 음반 그렇죠. 아니면 뭐 영화 오. 드라마 오.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는 그냥 한 4일 전에 건강검진 했습니다. 건강검진 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스케줄이 좋네요. 공식적으로 용종 하나 없고 어. 그래서 저는 그냥 방송을 통해서 개그맨 이용진은 건강합니다. 아, 내시경 들어가, 내시경 들어간 거예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하면 용종 정도 하나는 어, 없었어요. 없어. 아, 근데 이번에는 위랑 대장 이렇게 베이비 원머 타임은 아니었고 베이비 원머 타임은 아니었고 그냥 위만 위만 예, 위만 오 베이비 원머 타임은 뭐예요? 같이 하는 거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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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같이 하는 걸 베이비 원머 타임 어 적절하지 않았어요? 어 너무 예. 완전 저도, 자 우리 네, 진우 씨는 근황을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저도 오늘 뭐 홍보할 게 있어서 나왔는데 어 오, 그래요? 오. 신발 샀어요. 축하드립니다. 구민 여러분 기뻐해 주세요. 신발 샀답니다. 사실 원래 이거를 인스타 스토리에 올릴까 하다가 차라리 놀고 나가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스토리보단 여기지. 여기 홍보가 될 것 같아서. 자 오늘 이제 수능 끝나고 이틀 뒤입니다. 근데 저는 수능 안 봤는데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수능 안 봤는데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아예 안 봤어요? 네. 아니 엄마가 네. 야 니네 형 대학 보냈으니까 너는 안 갔으면 좋겠다. 너는 안 갔으면 좋겠다. 저는 안 봤어요, 그래서. 너는 안 갔으면 야, 집안사를 다 듣네, 우리가. 그리고 보통 형이 포기하지 않나? 아니, 아니, 거긴 달라. 형이 인문계였어. 저는 그런데. 12시에 일어났어요. 편하게. 숙제하는 거 수능날이 잠이 잘 조용해가지고 온 동네가 조용해서 그냥 이렇게 토크만 하자 재밌는데 그래. 어 키가 옆에서 많이 힘들어하네. 어 개그맨 부르지 마요. 웃다가 짐 빠져요 저 새끼. 웃다가 짐 빠져.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본 게임 들어가면 저희 말 확 뒤집어. 미리 말씀드려요. 제가 저희 유통기한 여기까지입니다. 유통기한 여기까지. 자 놀토의 수능 금지곡 놀토의 링딩동 이찹은 하나님이야!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할 시장은 어떤 시장인지 함께 떠나가 보시죠. 놀토 나이스!